이자수민입니다. 정의당에 입당한다는 소식에 언론에서 접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날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임기가 끝났을 때까지 4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약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처럼 고운 시선 아니면 고운 댓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을 아직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정의당과 이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님의 말씀 중에 6411번 버스. 그 버스는 구로, 대림, 영등포를 지나 강남으로 갑니다. 구로, 대림, 영등포라는 곳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주민인데 존재가 없는 곳.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에게도 정의당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두명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심상현 대표님, 저에겐 정의당 이주민 문제에 대해 큰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눌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의당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고 행동을 함께 해주는 개어있고 열려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6411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한국 사람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과 똑같으십니다. 저희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